먼저 경북동하고 대경연구원에서 북구지역 발전 전략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 우리 그 토론자 발표자께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때까지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렸다. 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처음에 종합을 해서 아까 정정 부지 말씀하셨지만은 각 시군과 연계를 한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경 시에서 왔으니까 문경 시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SOC가 우리 경북에서 이새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문경은 고속 전철이 2021년도에 문경 금액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중부 내륙 철도가 이렇게 동서남 내륙 철도가 또 이렇게 시작입니다. 사무도 용역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우리 문명은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교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신규 산업을 이렇게 발굴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창고 이런 거 앞으로 교통 요충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요청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문경에다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게 정주권 개발도 하고 상업 지역 통신시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힐링거리 이런 것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봉감사 인근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문경시에서 경북도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세계 명상 마을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을 통과되면 앞으로 도시가 되고 공격적으로 개최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힐링거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 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바로 문경 세제입니다. 그 훌륭한 그 관광 그림이고 그다음에 봉암사 아까 말씀드린 봉암사 김영사 대신사 큰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사월 축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사업도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 2015년도에 세계 국립 체육대를 개최했습니다. 그거는 저게 이제 국군체육부대가 있어서 가능한데 주로 국군체육부대가 연결을 해서 지금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전기훈련지로 문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동경화 의도가 또 같고, 그 다음에 동경에 가려면은 각 국가에서 전기훈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경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레저 사업을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단산, 모노레일, 그쪽에 단산까지 한국 스포츠 단산까지 모노레일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은의 문화 상생델타 구축이 1,100억이 투자됩니다. 이런 사업을 문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토론자분들께서 산업단지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북부 지역에 물론 지역에 맞는 중점권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국가 사업단은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그 신도시 대구도청 신도시가 지금 앞으로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간다면은 10만의 자급도시로 되려면 국가 사업단에 그걸 조성해서 생산 기반이 안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 10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비요건을 개선하고 해도 인구 10만은 아마 엄청 오랜 걸린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방향을 하면서 국가 상단을 시도시 주변에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부에서 영주에다 매드 상단을 만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가 상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열매때 희망기를 모아서 용역을 주는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베링 산업단지가 반드시 용역에 통과가 되어서 크게 흥이 되고 그게 이제 스피로버가 돼서 인근에 있는 뭐 영양이나 안동, 문경 이쪽에 혜택이 이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그 신도청 신도시 내에 약 4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세의 산업단지는 공장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R&D가 들어가고 문화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구 유입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나 지금 당장은 국가 상당히 유치가 안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도 뭐 10년, 20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닌가 수백 년, 뭐 천년 이상 걸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반드시 생산 기제가 있어야 된다. 이상 좀 길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